안녕하십니까. 일찍이 송대관 선생은 인생을 네 박자라고 했습니다. 쿵짝쿵짝쿵짜자쿵짝 이렇게 네 박자 속에 있다. 웃음도 울음도 있다. 오늘은 이제 음정 박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중세 막바지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중세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많은 일이 생기는데, 중세 대충 1000년으로 잡았을 때, 뒤에 500년 동안에 바로 음정 박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쓰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기본 골격이 다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고 음악이 계속, 그 도구들이 계속 쓰이면서 이제 현대 음악도 그 중세, 유럽의 음악, 거기를 이제 근본으로 해서 이제 대중음악은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음정 박자, 노래방 가면은 음정 박자를 잘 해라. 음정 박자를 예, 가수들은 막 흘려서 부르기도 하고 멋있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다이 뭔가 잘 조율이 되면서 해야지, 안 하면 되게 들어주기 민망하죠. 제가 부르는 것처럼. 제가 음정 박자를, 저는 가사도 제 마음대로 불러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막. 그럼, 꿍짝꿍짝, 이거가 어떻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그 비유럽권의 음악이 거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에서 흔적을 찾을 수는 있지만, 레코딩된 거 이전의 것을 완벽하게 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서양은 뭐 길게 잡으면은 한 7, 800년, 잠깐만, 4세기면, 그렇죠. 그 정도. 한 7, 800년 전에 음악도 지금 똑같이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악보를 보면은. 근데 우리 지금의 뭐, 김범수, 나얼 같은 분들이 조선 시대에도 가객이 있었잖아요, 가객이. 제가 가객류랑 그게 그 가객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가객도 있었고, 그런 가객도 있었고, 그런 가객분들은 이론 정리 작업도 하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지금 그대로 재현할 순 없어. 우리나라의 이 박연, 조선 후기 박연 말고 전기에, 조선 후기 박연은 벨테브레, 네덜란드에서 온 분이고, 그래서 이제 막총 만들고 이러는 거 도와주신 분이고, 귀화를 해가지고, 하멜은 네덜란드로 갔고, 어렵게 어렵게 표류하다가 갔고, 정착을 못했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완전 원숭이 취급 당했기 때문에, 되게 가고 싶어 했고,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17세기니까, 암스테르담. 아니, 거기는 그 시기에 주식회사랑 은행이랑 있었을 때예요. 해상보험이랑 그런 게 있었을 때예요. 근데 조선에 와가지고 되게 가고 싶어 했었어, 그 사람들은. 근데 박연은, 에이, 이왕 이렇게 된거 하고 정착을 했죠. 우리나라에 네덜란드 사람의 피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서역지방의 피도 섞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조선 전기의 발견도 이론 작업을 했죠. 또 뭐, 우리 가야금 우륵 선생도 이 음악적으로 엄청 다재다능해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막 1000년이 넘은 막 그런 소리를 황병기 선생이 그래서 야, 그 가야금이 막 1000년도 넘고 막 신라 막 이때 그게 지금도 있냐? 친구가 가야금 얘기를 하길래 그게 지금 있단 말이야? 역사책에서 본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그거 하는 곳에서 이제 처음 배우셨대, 중3 때. 그래서 미궁. 이 미궁을, 사람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미궁을 이제 그 하셨죠. 근데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도 그거 가사는 남아있는데 노랫말을 붙인 거지. 그죠? 가시리 가시리 있고도 노래를 붙인 거고. 근데 100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몇백 년이 됐건 레코딩 되기 이전 거는 우리는 상상으로 그려내거나 아니면 거기 단서를 가지고 조금 찾아볼 수는 있죠. 단서를 가지고 찾는다는 건뭔 얘기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도 12음계 비슷하게 그 황종률 뭐 삼익손법 해가지고 12음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음을 서양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악보 형태라든지 음정 박자 그리고 정확한 기준점이 되는 물론 서양도 뭐 나중에 헤르츠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거 저 유희열 씨 얘기할 때 했던 거지만은 뭐 평균율로 하냐 순정률로 하냐 이걸로 바뀌고 해가지고 이 막대 있잖아요 소리굽자 이렇게 된거탕 하는 거 220헤르츠 라라 근데 우리는 최소한 서양은 중세 곡도 그대로 칠 수가 있어 피아노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중세면 한 고려시대 정도 잠깐만 그치 고려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서양의 그 시기에 이제 맞는 시기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서양의 중세 그 시기에 그 가야금 우룩 선생의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할 수가 없어 똑같이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이제 북쪽에 뭐 정남이 류그 가야금 산조라든지 이런 거는 레코딩 된게 남아있으니까 그걸 이제 들으면서 황명기 선생이 이제 그 정말 잘 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 귀로 공부를 하고 그거는 바로 악보로 그대로 딸 수가 있지 서양은 근데 중세에 중세가 그렇게 어둡기만 한게 아니라 중세에 철학 중에서 중세에 철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매력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고대나 근대 현대 이상의 재미난 게 많이 있고 중세가 암흑이 아니고 암흑인 듯한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음악에서도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음정 박자, 궁짝궁짝 이게 나온 거지. 근데 중세가 대략적으로 한 5세기부터 해서 한 14세기까지라고 치면은 중세 거의 뭐 1000년 되죠. 800년에서 1000년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치면은 한그 중간 토막 정도에 한 9세기 정도에 악보가 있었어. 그러나 그거는 제가 말했듯이 추측해서 연주해 볼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못해. 왜?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표시를 했어요. 9세기에. 아, 더럽게 높네.
저 아래쪽에서 찍으면은 에어컨 있는 데서 찍으면은 좋은데 휴게실. 근데 이걸 내리면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음식 먹는 데인데 음식을 안 먹고 커피를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쓰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상대적인 그것만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는 할수 있지. 상대적인 요 피사체하고 거의 뭐 같은 피사체로 할수 있지. 이렇게 되면 표절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가시죠? 음정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 약간 달라. 근데 노래방에서 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깝게는 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런 그 편성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음의 높낮이 12개로 잘 나눌 수 있었고, 이미 그 세종대왕 때, 그리고 그 박연 선생이 그거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 할때 쓰는 재료, 중국과 다른 재료,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뭐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다 자연 재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뭐 우리가 추측만 할수 있는 거지 정확한 음을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기보 방식도 이제 서양이랑 다르기 때문에 엇비슷하게까지는 갈수 있지만은 야 진짜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그건 몰라. 그러나 중세의 곡들은 9세기에 그렇게 된한 11, 13, 14 이렇게 오면서 뭐가 정착이 되냐면은 우리 제가 코드 뭐할때 무슨 책 했다가 했다고요? 5선지 5선 악보 했다가 2선이랑 4선 악보가 나와요. 중세 말 정도에. 그러니까 중세의 철학도 물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토론 지금 토론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100분 토론 나오면 다 이겨. 100% 다 이겨. 왜냐하면은 중세에 토론을 하다가 토론으로 사람을 골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중세는 살벌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흑식이 아니라 자유 토론 같은 게 있어. 자기가 뭘 준비를 해. 그다음에 시간은 뭐냐? 이걸 준비를 해. 도서관에서 막 밤꼬박하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자유 토론은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근데 그런 거가 폐지된 이후에 유일하게 했던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어둡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음악에서도 2선이건 4선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음표를 통해서 이제 상대가 아니라 절대 음정을 나타낸다는 거, 절대 음정. 이미 그때, 중세 말에. 게다가, 음정, 그리고 뭐죠? 박자죠. 쿵짝쿵짝, 박자도, 이제, 지금 우리, 이런 높은 음자리표, 뭐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 이런 다음에, 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기능을 하는 음표들이 나와요. 길이를 나타내는, 리듬을 나타내는, 일단은 리듬을 나타내. 리듬이라는 거랑 박자랑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 리듬을 나타내는 표시가 그때 이미 생겨요. 그게 5선이랑 그리고 뭐 4분표 이런 식으로 같은 거야, 사실. 같은 거야. 그런 걸로 약간 형태 변화만 했을 뿐, 그때 음악을 지금 정확히 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정 박자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레코딩 되기 이전의 곡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곡을 써보잖아요. 그 가사에. 다 우리나라의 우리 시로 그 고전 시가 이런 걸로 배웠던 게다 노래예요, 노래. 시조가 다 노래예요. 시조창이에요. 고려 가요는 지가 가요라고 말을 하잖아. 가요 톱10에서 최소한 골든컵 이상 곡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향가도 뒤에 가가 붙잖아. 가가 노래하는 거 아니야, 노래.
그 노래들이에 다 지금 현대 그시 같은 것도 이제 그래서 현대의 시는 이제 그 뭐라고 하면 될까 사체만 남은 거지 노래에 공자가 얘기했던 그 시들도 다 노래야 노래 사무사라고 했던 거 이게 노래라고 하는 게이뭐 현대에는 조금 가사가 어떻게 또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래 가사가 보면은 착하거든 사 생각하는데 뭐그 사특함이 없다 이 노래 시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재현 못해 근데 거기는 음정 박자를 재현할 수가 있어 아주 수학적인 그 이제 헤르츠까지 맞추는 거는 조금 이제 그 당시에 바로 나왔던 건 아니지만은 음정 박자로만 쳤을 때는 그대로 재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아까 내가 리듬이 있다고 했죠. 4분음표 있고 2분음표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꼬리 하나 달린 거 있고 두개 달린 거 있고 뭐 세립 단위 음표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리듬 각각의 리듬의 그 요소란 말이에요. 리듬. 근데 박자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꽁, 착, 강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형성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한 개의 요소가 됐건 뭉탱이가 됐건 강, 약, 강, 약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거를 박자라고 해요. 리듬과 박자의 그 차이를 좀 아시겠죠? 리듬은 이제 막 길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박자는 사실은 강약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높은 음자리 한 다음에, 아니, 높은 음자리로랑 박자랑 어디가 더 앞에 보이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4분의 4박자다. 이렇게 나오면은, 강약, 강약. 그리고 이제 뭐, 원래는 이거예요. 두 박자랑 세 박자야 밖에 없어. 그때 당시에는 분할이라고 했어요. 3분할과 2분할이라고 했어요. 왜 2분할 3분할이 아니라 3분할 2분할이냐면, 3이 완전한 수였기 때문에, 중세에. 매트릭스 보면은, 니오가 나오잖아요. 키아누 리우스가. 그리고 니오를 이렇게, 모피우스한테 이렇게 데려가는 게, 잠깐만. 가서만 났나? 그 여자 배우 그 조연 트리니티가 바로 삼위일체네 삼위일체 이것 때문에 이게 완전 분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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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뭐 박자표는 따지고 보면은 두번 아니면 세 번이야 자로 우리가 소화를 할 때는 강약으로 소화할 때는 두번 아니면 세 번이야. 근데 이 그때 당시에 강약, 강약 이것도 이제 완전 분할인 3분할이 아닌 2분할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모든 박자가 표현이 가능한 거야, 사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은 다양하게 분화가 되지만 음정이랑 박자의 기초적인 그 기보 형식이 지금 그거랑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은 그대로 쓰이는 것처럼 박자도 지금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중음악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제가 왜네 박자로 시작을 한줄 아세요? 약강, 약강 이렇게 돼요. 주로. 그리고 뭐세 박자 계열도 있고 네 박자 계열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뒤쪽에 강이 붙는 게 대중음악의 이제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일본을 통해서 서양 음악이 들어오고 창가가 들어오고 할때 이상했 이거 잘못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두 박자 계열이든 네 박자 계열이든 앞쪽에 강이 있어요. 앞쪽에 강이. 그래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강약약 강약약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강약약 했냐 쑥대머리 이렇게 갔는데
내가 울 때,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너무 옛날 것만 하지 말고, 잠깐만. 아, 다 옛날 것밖에 모르니까. 뭐, 너바나 같은 경우에도, 펑키를 기반으로 이제 한다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지. 그런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거 보면은,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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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것 같네. 지금 근데 흐름 이해 가시죠? 징징징징 약강 약강.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거야. 어, 이거 뒤바뀌어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포크가 들어올 때도 양현 씨가 이제 김밤 김밤 이게 아니라 김밤 이게 막 어르신들한테는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제시대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박자가 달랐어. 그러나 이제 그 소화가 돼서는 이제 엔카도 소화하고 뭐 재즈도 소화하고 메탈 락도 소화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 중세에는 강약이나 강약약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제 그게 뒤바뀌면서 대중음악에서는 좀 반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주로 반대로 쓰인다. 네 박자처럼. 궁, 차, 궁, 차, 궁, 차. 이걸로 반대로 하면, 궁, 차, 궁, 차, 궁, 차. 이렇게 하면은, 송대관 씨가 화를 낸단 말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정 박자를 잘 해야 된다. 노래를 잘 하려면.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음정 박자를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창조를 해서 할 수도 있어. 가사도, 저 말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한걸 나중에 듣고 이렇게 민망할 때도 많고 그런데 제일 민망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고해를 되게 거의 20대 막 이럴 때 많이 불렀거든요. 고해를 부를 때제 마음대로 불러요. 가사하고 뭐고. 근데 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인상 깊었나 봐. 그걸 따라 하더라고. 제가 하듯이 막 이렇게 막 가다도 막 리듬 막 박자 안 맞고 막 음정 마음대로 부르고 지나가던 노래방 사장님이 크크거리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음정 박자가 중요한데 음정 박자 언제부터 있었냐? 중세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야. 유럽에서는 중세에 9세기에서부터 한 13, 4세기까지 중세 중반에서 후반까지 그게 완성이 돼요. 처음에는 상대 음표였어.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 그런 건 동양에도 그런 개념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악보들이 남아있고 그러진 않지. 여러 노래들에. 우리는 국어 시간에 그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 악보가 없으니까. 가사만 있으니까. 가시리 가시리 있고. 아흐 다롱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타차레소 도타클라. 밑에, 모르겠다. 맛보울라. 누나가 돌아가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현을 못해. 재현을. 누나, 서양에서는 중세의 노래를 재현을 해. 고, 중세, 중후반기에 처음에는 상대였다가 절대로, 이선이건 사선이건 상관없어. 절대 음정을 기록을 하게 돼. 그리고 그런 기간 한 중간쯤에 한 13세기 정도 1200몇년뭐 이때쯤에 박자까지 이제 리듬을 표시하는 음표가 생기면서 박자까지도 강, 약, 약, 강, 이게 중세의 기본이었거든. 삼위일체, 트리니티. 근데 3분할이 아닌 2분할까지 그쯤 되면은 하는 거야.
물밑에서는 암흑이 아니야. 음악적으로는 그때 음악이 다 지금의 음악의 기본이 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 이 2박, 2분할과 3분할이 지금 있는 모든 몇 분의 몇 박자, 몇 분의 8분의 6박자 이런 거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강약약이냐, 강약이냐, 강약 중강약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네박자, 공짝, 음정박자에 대한 게 유럽에서는 재현 가능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다. 우리나라 노래는 이제 그런 표시 방법으로 표시된 노래가 우리는 레코딩 된 것부터 이제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명창들 뭐 유아정성 명창이니 뭐 송만관 명창이니 이런 노래는 제가 가끔 틀잖아요, 음방에서. 그런 거는 레코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위쪽으로 조선 후기라든지 그걸로 가면은 시조창에 시조만 남아 있는 거야, 시조만. 청산 이것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이어져 내려온 전통으로 그 현대에 가까운 쪽은 멜로디가 대충 살아있지. 정산, 목욕탕 가면 하는 거. 목욕탕 없어요, 요즘에? 옛날 같은 동네 목욕탕? 늘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막 찜질방 세련돼져가지고. 아, 오늘 좀 주절주절이네.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좀 노동도 하고 긴장도 풀고 하느라고 네 박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음정 박자의 중세 유럽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